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강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ontribution. 기여. 자, 기여, 기여. 망했다. 기여죠. 자, 기여인데, to our, 어디에? The sense of security. 자, sense of security가 묶여져서, 안전감. 자, 우리 안전감에 대한,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안정감에 대한, 자, 기여는, is 좋은 city layout. 배열. 도시의 배열이다. 자, 해석은, 여기서 대신 어떻게 들어가면, 이 도시의 배열은, 자, 단수죠. 단수 동사. 자, 만들어줘. it, 여기서 감옥적어요. 자, 그래서 쉽게 만들어줘. 누가? for us. 해서 의미상의 주어죠. 자, 우리가 to, 진목적어요. 자, 발견하는 것을. 우리의 길을 around, 주위에서. 그러니까 배열이 잘 됐으면 우리가 길을 잘 찾고 안정감을 느껴. 자, it은 그것은 망했죠. 자, it은 뭐예요? 레이아웃이죠. 자, 이러한 도시의 배열이란 것은 mark, 표시. 자, 표시인데 옷이 표시이다. 자, 무슨 표시냐면 of good urban quality. 자, 하면은 좋은 도시의 질. 도시의 질을 나타내는 표시야. 자, that 해석은 뭐예요? 여기서는 mark로 들어가면 되죠. 이 좋은 도시의 질은 우리가 can directly,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에 일단 find 동사원형 썼고요. 자, directly,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destination, 목적지. 목적지. 자, 목적지인데 또 대상력 구조죠. 어떤 목적지냐면 we are looking for. 자, 우리가 찾고 있는, 뭐 바꿨으면 search. 찾고 있는. 자, for without, 뭐 없이, 자, hesitation 없이. 망설임. 혹은 detour, 우회. 돌아가는 거죠. 우회하는 거 없이. 자, clear structure. 분명한 구조. 자,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 도시 조직을 말해요. 조직. 자, 도시의 분명한 구조와 조직은 do not require. 요구하는 건 사실 아니야. 자, large dimension. 큰 차원, 면. 자, 큰 차원이나 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broad straight, 넓은 직선에. 자, 산에 직선이라니까 이거 왜 이래요. 직선의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from point to point, from A to B 이렇게 갔네요. 자, 그래서 하나의 지점에서부터 다른 지점으로 가는. 아, 이 사람 뭐예요? 도시 계획할 때 구조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면을 지금 요청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거 작은 것을 요청하겠죠, 이제 뒤에.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t is fine이에요. 그것은 is fine. 괜찮아. 자, for도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길거리들이 to be 진주어죠. 동사 원형 되는 거 괜찮아. 자, winding. 자, winding은 wind 아니에요. wind라고 있는데 구불구불. 와인 사람이 구들구들 구불구불 꺾여도 괜찮아요. 자, 와이닝은 또 뭐 짜증내다 해서 don't whining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the street network. 자, 하면 길거리의 네트워크가 vary, 다양, 복잡. 다양하거나 복잡해도 괜찮아. 여러 개의 갈래로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 what is important에서 what 여기 주의하시고요. what에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더띵이체 명사 포함. 해석할 때는 무언가 중요한 것은 전체 처리 주어가 됐고요. 단수 이제요. 자, 대동격이죠. 자, individual links, 개별적인 연결들. 자, 개별적인 연결들인데 in 어디에? 네트워크 상에. 실제 주어는 이런 개별성이 있는 연결들이 have, 가지게 되는데 clear visual, 시각적 특징들. 분명한 시각적인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 자, that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면 that이 동격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특징들은 동격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space, 공간. 자, 공간들이, 자, distinctive character,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딴 데랑 안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that 또 해석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냐면 여기서는 이러한 시각적, 개별적 특징들은, 시각적 특징들은, 자, 동격으로 중요한 거리들이 can be distinguished, 수동태죠. 조동사 PPP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that을 계속 넣어줬기 때문에 해석이 안 헷갈려요. 다시 시각적 특징들은 뭐예요? 공간의 뚜렷한 특징인 것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각적 특징들이 어떻게 돼야 돼? 거리들이 구별될 수가 있어요. 근데 from less important, 덜 중요한, 여기서는 once는 street랑 똑같죠. 거리들로부터. 그러니까 구별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별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특징들이 가장 중요하단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이게 핵심 문장이겠죠. 그래서 핵심 문장 중요하시고, 자, signs, 신호판과 direction, 표지판들은, 방향 알려주는 애들은 좋은, 그리고 1번, 2번, 3번을 썼네요. 자, 신호판들, 자, 디렉션들, 지시, 길거리 지시, 상황을 나타내주는 애들, 좋은 조명들이겠죠. 조명들은 at night, 밤에. 주어가 지금 3개가 됐으니까 R이요. 자, 크루시어는 중요한 요소들. 요소들인데, 자, of the relationship, 관계.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서, 조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중요한 관계인데, of relationship between city structures. 자, 그래서 요소인데 관계에 있어서, 관계. 자,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Between city structure 1번. 자, 도시 구조에. 그 다음 sense of locality 2번. 그러면 지역에 대한 감각. 지역의 뭐 유대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3번이 이제 feeling of security, 안전감. 자, 안정감인데, when, 자, working in the city. when, 사실상은 우리가 when we are 생략구조로 보면 돼요. 혹은 when we work 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도시를 건널 때, 걸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커다란 게 중요한, 이건 밑에서 사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 사진 한번 보시면, 도시를 할 때 우리가 커다랗게 직선으로 된 이렇게 넓은 도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도 되는데, 이 세부세부 사이구세 사이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라든가, 뭐 이 안에 있는 가로등, 이런 게 더 도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what makes a city life safe? 무엇이 도시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가는 돈 처발라도 안 된다. 세부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짜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구조에서 사람들이 안전성을 느끼는 것은 큰 규모의 넓은 도로가 아니라 잘 짜여진 시각적으로 명확한 표시판과 조명 설치다.